안녕하세요. 럭셔리 앤하우스 이달의 추천 매물 코너 진행을 맡은 이강민입니다. 저희 럭셔리 앤하우스에서는 상위 1% VVIP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추천 매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달에도 날씨만큼이나 핫한 매물들의 매매와 전세, 월세, 렌트 추천 매물들을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럭셔리 앤하우스 TV에서 이달에는 강남과 강북의 주요 지역 매물 중에 주목받고 있는 매물들을 금액대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중에 방배동 어퍼하우스, 리가든 1차, 삼성동 아델하우스, SK 아펠바움, 헤렌하우스 2, 청담동 PM폴루스, 대우 리츠카운티, 길 폴라리스, 마클즈, 논현동 SK 아펠바움 2차, 라폴리움, 성수동 갤러리아 폴에, 성북동 외교관 사택단지, 한남동 한남더힐, 리버힐, 지메이 트리플 복층, 제이하우스, 상월대는 준공 날짜를 기준으로 6년 이하 신축 건물이며 올 리모델링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네, 10억대 매매의 매물 강남 주요 지역부터 살펴보면 논현동 신원빌라가 13억, 반포동 엘리제빌이 17억, 강배동 리전트가든이 18억에 나와 있습니다. 강북으로 넘어가면 성북동 외교관 사택단지는 18억, 한남동 유엔맨션이 10억, 한남더힐이 12억에 나와 있으며 이 세대는 월세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남동 레브빌이 15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0억대 매매로 논현동 알파임하우스가 28억 원, SK 아펠바움 1차는 29억, 아데스빌이 20억, 방배동 어퍼하우스는 23억, 다이너스트힐은 23억에 나와 있으며 16억 전세로도 가능합니다. 방배동 복층하우스로 유명한 리가든 1차는 28억 원, 삼성동 아델하우스는 28억 5천, 서초동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은 25억, 청담동 대우 리츠카운티 22억에 나와 있습니다. 20억대 매물 강북지역으로 넘어가 보면 성수동 힐스테이트가 28억 원에 나와 있으며 이태원 준하트빌은 20억 원, 한남동 지메이 복층 23억, 상월대 26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30억대 강남지역 매물을 살펴보면 논현동 SK 아펠밤 2차와 방배동 라운체가 35억 원, 서초동 동산빌라가 30억, 청담동 빌폴라리스가 38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강북지역 매물은 성수동 갤러리아 폴의 70평형 세대가 32억, 송파동 아르누보 팰리스 32억, 한남동 스위트캐슬이 30억, 클라인하우스 33억, 헤렌하우스 35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매매 물건 마지막 40억대 이상 강남 주요 매물은 논현동 라폴리움 42억, 삼성동 헤렌하우스 40억, SK 아펠바움이 42억, 삼성동 단독주택은 45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서초동 롯데빌리지는 40억, 청담동 마크힐즈는 42억 원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강북 지역을 살펴보시면 성수동 갤러리아 폴의 90평형 세대가 42억, 평창동 단독주택이 40억, 한남동 한남더힐이 40억, 지메이 트리플 복층과 제이하우스가 42억, 마지막으로 한남동 리버힐이 45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와 렌트 매물은 반포동 엘리제빌이 800만 원, 평창동 PM폴루스 1200만 원의 렌트가 가능하며 강북에는 성북동 타운하우스 단독주택과 한남동 스위트캐슬이 16억 전세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남동 파인코트는 650만 원, 케이빌라는 1100만 원의 렌트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달에 고급 빌라 및 단독주택 추천 매물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럭셔리 앤하우스에서 이 중에서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매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40억 이상 매매 매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억대 첫 번째 추천 매물은 삼성동 타운하우스 남양주택단지입니다. 남양주택단지는 문화시설과 쇼핑시설, 교육환경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으신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단독주택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추천해드리는 세대는 남양주택 내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며 14평의 도로지분까지 소유할 수 있는 세대로 매매금액 45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주분께서 하나하나 설계한 것으로 특별함이 더해진 한남동 지메이 트리플 복층 세대인데요. 지메이 트리플 복층은 지하 1층부터 3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층마다 단독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꾸며져 있는 게 아주 인상적인데요. 한남동 지메이 트리플 복층은 매매금액 42억으로 나와 있으며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에 단독주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리는 매물입니다.
럭셔리 앤하우스에서 추천해드리는 40억 이상 매매 매물 그 마지막은 바로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갤러리아 4입니다. 성수동 갤러리아 4는 서울 수프의 바로 정면에 두고 있어 자연과 조화가 훌륭하고 내부 설계와 단지 조경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시모 벤투리 페리올로와 프리츠커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장 누벨이 맡아 모던하지만 기능적인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이미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최고의 아파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갤러리아 4의 70평형대가 매매 금액 33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갤러리아 4에는 70평형뿐만 아니라 80평형, 90평형, 100평형까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단지 내 조경이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어 숲속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안이 우수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동산빌라 대지 120평형 세대가 매매 금액 30억 원에 나와 있는데요. 동산빌라는 강남 일대에서 몇 안 되는 타운하우스 단지로 관리가 수월한 단독주택형 주거지를 찾으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럭셔리앤하우스에서 추천해드리는 20억대 매매 매물입니다. 먼저 방배동 고급 빌라 중에 으뜸으로 손꼽히는 방배동 리가든 1차 복층 펜트하우스 세대가 매매 금액 28억 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세대는 화이트 색상으로 올 리모델링 되어 있어 새 집과 같은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옥상 루프 가든을 단독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남동으로 넘어가 보면 유명 건축가가 직접 설계해 완성도 높은 주거 환경과 파노라마 한강 전망을 감상하실 수 있는 한남동 지메이 복층 세대가 매매 금액 23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은 사람의 삶을 짓는다라는 건축가 승효상 씨의 철학을 그대로 실현해 놓은 한남동 상월대 정원 세대가 26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억대 매물 중에 가장 추천해드리는 매물은 남부터미널역과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서초동 단독주택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은 물론 편의시설까지 잘 갖추고 있는 서초동 단독주택이 매매금액 25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매매 추천 10억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조건이 매우 우수해 명성 높은 분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논현동 신원빌라 정원 세대가 매매금액 13억 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세대는 50평의 대지 지분과 40평가량의 넓은 개인 정원을 소유할 수 있다는 특별함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대통령궁의 이름에서 유래돼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고퀄리티 유럽풍의 인테리어로 꾸며진 방포동 엘리제빌 대형 평형 세대가 1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억대 매매 마지막 매물은 바로 성북동 외교관 사택단지입니다. 성북동 외교관 사택단지는 외교관과 그 가족들을 위해 지어진 곳이지만 현재는 우리나라 상위 1% 분들도 거주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는 개인 테라스와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는 트리플 복층 구조 세대가 매매 금액 1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럭셔리앤하우스에서 준비한 마지막 순서 지역별 전세와 렌트 월세 추천 매물입니다.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가 밀집되어 있는 부촌의 상징 성북동 교보단지 매물이 전세 금액 16억 원에 나와 있는데요. 대지 196평의 초호화 단독주택형 세대로 1층에는 20평가량의 단독정원과 2층 테라스를 소유할 수 있는 1층과 2층 전실 공간이 모두 여유로운 구조와 심플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는 세대입니다. 급전세 매물로 럭셔리앤하우스에서 강력 추천해드리는 전세 매물입니다. 10억대 추천 매물 중 하나인 반포동 엘리제빌 단독 옥상 정원을 사용할 수 있는 세대가 렌트 금액 8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멋진 한강 조망을 감상할 수 있는 한남동에는 파인코트 단층 세대가 렌트 금액 650만 원으로 나와 있으며 정원을 포함하고 단층으로 꾸며져 있는 한남동의 또 다른 추천 매물 바로 K빌라가 렌트 금액 1,1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럭셔리앤하우스에서 준비한 금액대별 추천 매물 많은 도움 되셨나요? 더욱더 자세한 정보는 럭셔리앤하우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표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럭셔리앤하우스 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